생존 경제.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기의 생존 경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자 우리 한국 경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 한번 쫓아가 보면서요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먼저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청년 실업률 지표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청년 실업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가면서 이것이 가지는 함의하는 바가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는 사회 경제적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눈높이 낮추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무슨 업종이다? 3D 업종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거죠. 요새 젊은 애들은 도전 정신이 없다. 그래서 도전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더티 덴저러스 디피컬티 가서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 자기 자제분부터 먼저 거기를 보낸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참 고맙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게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자제분들은 다 외국에다 유학 보내놨죠. 그래서 유학 보내난 다음에 3D 업종에서 일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건 좀 어이없는 얘기고요. 눈높이라는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낮춘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세상에 불가능한 거죠. 3D 업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다 3D 업종에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려고 경제발전을 성공시켰습니까? 여러분 자제분들, 여러분 동생들, 여러분 후배들을 다 3D 업종에다 취업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6.25 이후 우리 기성세대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일해왔던 겁니까? 잠 안 자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 3D 업종 보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 낮추기? 저건 결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추라도 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굶어 죽죠. 자, 이러고 가봅니다. 자, 두 번째 해답은 뭐가 있을까요? 잡시어링. 자, 여러분, 잡시어링. 물론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잡시어링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왜곡되는 의사가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잡시어링이라는 건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임금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원칙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세 명이서, 우리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세 명이서 8시간씩 일했어요. 그러면, 총 노동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네 명이서 몇 시간? 6시간 일을 나누자. 이게 올바른 잡시어링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자라는 건 노동 시간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그런 그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을 놔두면서도 계속 가자라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8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던 월급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8시간 둘 다 같이 일해서 5만 원씩 나눠 갖자. 이게 잡시어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잡시어링의 진정한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잡시어링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잡시어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좋죠. 인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턴하고 땡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 청년들이 10년 뒤가 되면은 한국 사회 주역이 돼야 돼요. 근데 20대 때 근로 경험과 생산 경험이 없으면은 노동의 숙련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노동의 숙련화 문제예요. 이 한국 어떤 나라라든지 경제라는 건 제가 여러분 미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경제가 붕괴되었는가? 서프라임 모기지로 맞으면서 미국 박살난 거 맞죠? 그런데 미국의 진정한 박살은 미국의 제조업 박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박살났어요. 미국은 제조업이 약했던 나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1970년대까지 해도 세계적인 제조업, G와 여러분, G, 그 다음 뭐 있었어요? GM, G시리즈, 그죠? 여러분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이 왜 이렇게 박살났느냐?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주자본주의 등장했습니다. 물론 주주자본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주주자본주의란 게 참 당연한 말이에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가 되고 지배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거 참 당연한 말인데 주주자본주의가 딱 되는 순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 세 주체거든요. 뭐가 있어요?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있는데 주주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영진을 떠나서 종업원의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주주라는 건 그 회사의 이윤만 빨아먹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회사의 본질은 기업이고 기업의 본질의 목표는 이윤추구라는 건 자본주의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종업원의 문제가 부차적인 거죠. 그래서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하나의 무엇으로 오리지널 순환으로 대우하는 거죠.
뭐 주식을 통해서 뭐를 창출하기 위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뭐가 되느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연화되죠. 급속도로 고용이 쉽게 고용을 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높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 면 노동자가 쉽게 해고되고 쉽게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동자가 불쌍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경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가 그 노동에서 숙련화되고 고급화될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의 숙련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때 일본 제조업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도 이제 바뀌어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그 유명했던 평생 직장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고용하게 되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고용이 이루어졌다고요. 이 얘기는 뭐가 되냐? 노동의 숙련성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미국 사람보다 노동 생산성이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노동 생산성이 역전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서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노동의 숙련도를 갖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독일이 그렇게 쑥대밭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3세계 국가도 똑같이 출발합니다. 돈 없이.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도 똑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제3세계 국가는 결코 선진국이 되지 못하죠.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갖다 쏟아붓더라도. 그죠? 근데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돼요? 경제 재건 붕을 이뤄낸다고요. 그러면 자 분명하게 여러분 하드웨어는 차이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일과 일본은 여러분 쑥밭이 났었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드웨어를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프트웨어, 노동의 숙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왜 청년 실업의 문제를 갖다 제일 먼저 제거하는 거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한국 경제 미래를 갖다 주로 짊어질 사람들은 청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한국 사회의 주력이 돼서 우리처럼 일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처럼이란 표현보다는. 그럼 이분들의 노동이 어떤 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모든 승부가 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처럼 청년 실업의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20대 노동 내 숙련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30대의 전문적인 노동력, 그 다음에 40대 이후에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인턴제 하면 뭐합니까? 인턴하고 나서 땡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야, 최신계 생존경제 대안은 있느냐?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뭐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너무 뻔한 거죠. 아니 청년 실업 그래 문제는 뭐 누가 몰라서 고민하느냐.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다고 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일자리 어떻게 창출하겠습니까? 청년 인턴제? 인턴제에서 끝까지 가야죠. 잡시어링 시간을 나눠야죠.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대학 기간을 갖다 8년으로 늘려버릴까요? 아예 졸업을 못하게?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기업들에게 강제로 취업을 할당할까요? 삼성 20만 명. 그럴 수 없겠죠. 오케이? 뭐 LG전자 뭐 15만 명.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두 번째 가보죠. 자 자영업 창업을 권장합니까? 여러분 자영업 창업 권장되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 비율은 30% 넘습니다. 거기다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뭘 반성하셔야 될 건 줄 알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뭐 사 먹습니까? SB 커피 마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놓고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의 일자리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티처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단한 거죠. 여러분이 가셔서 SB 커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유명 상표 커피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고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커피를 딱 마시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점이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SB 커피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냐. 동네 커피숍, 이거는 뭐 아줌마 커피숍, 이건 사랑해요 커피숍, 이거는 디너스 커피숍. 이건 동네에서 만든 자영업자들의 커피숍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여러분 전부 다 요새 어느 브랜드 다 선호해요. 여기 가서 다 커피 마시죠. 이거 여러분 버텨요.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거. 여러분한테 남는 일자리 뭐죠? 여러분한테 남는 일자는 여기에서 알바하는 일자리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다른 회사 취업하거나 이런 자영업 창업하는 기회입니다. 자영업 창업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우리 저녁 먹을 때도 어디 가서 먹습니까? 뭐 우리 뭐 김밥집 뭐 된장찌개집 김치찌개집 골뱅이집 그런데 갑자기 뭐 하나 있죠. 인백 스테이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먹게 되면 결국 얘네들이 죽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자영업에 대한 창업의 기회를 갖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성의 모순이죠.
나름대로는 여러분 스스로 합리적으로 행동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많이 아셔야죠. 그죠?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고 브랜드 소비가 결국 우리 자영업자에게를 몰락을 갖다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명확장악한 거죠. 특히 한국에서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것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대학가를 딱 가보면 대학가 옆에는 자영업자들이 만든 뭐 자그마한 커피숍들이 있었어요. 급속히 몰락해가죠. 금방금방 대체돼갑니다. 이해가시겠죠? 서점 전부 다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다시 가보세요. 자영업 참관을 갖다 권장할 수는 없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율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세 번째 군대 말뚝. 자, 이거 너무 하드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 최진기, 너는 대안이 뭐냐? 그러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대안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가보죠. 자, 여러분. 한번 기억나십니까? 전번 시간에 여러분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보여드렸던 건데, 자, 여기서 어디를 늘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어? 자, 제조업? 건설업? 여러분 제조업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나름대로는 제조업 강국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조업 물량 늘려나가야 됩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 돼야 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제조업은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재범위를 넘어 쓴 거고요. 그죠? 이건 많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고 오 정답 맞습니다. 자 제조업인데 제조업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건설업? 삽 들고 나오시게요. 삽자로. 자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유통 서비스나 개인 서비스는 이미 뭐하다? 충분히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죠.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전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자 빨간색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금방 나옵니다.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 공공지출이 몇이었습니까? 30이죠. OECD 국가 몇 개국 중에서? 30개국 중에서. 공공서비스 분야가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약점입니다. 자, 두 번째 보건 관련 지출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24위죠. 몇 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 중에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웨이스트 개념으로 가져가죠. 무슨 개념? 낭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분입니다. 사회적 공공서비스 분야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고원이나 고궁 한번 가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막 도입이 되고 있지만은 그거 다 안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선진국 가보면 그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고궁은 어떻고 어떻고 소개해주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낭비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언어별로 다 정착이 됐을 때 외국이 들어왔을 때 관광 증진시켜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고부가 가치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야 뭐 남대문 앞에서 뭐 의장대 막 교환하고 뭐 이런 거 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할 때 웃었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자리 잡아지고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낭비 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야 길을 갔다가 여러분 공무원 시켜서 담배 끊읍시다라고 전단지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낭비 요소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 명이 금연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외부 경제 얼마나 큰데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만이 진정한 건전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셨죠? 사회적 공공지출 32고 보건 관련 지출 24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가 딱 나오죠. 바로 뭐가 된다?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공공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창출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공이 뭐 해낸다면 합의한다면 그 즉시 만들 수 있는 무엇이다? 일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일자리 창출이 많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봅니다. 청년 일자리를 갖다 월급을 150만 원을 잡아봅시다.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한테 한 1년에 들어가는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년에 총 2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죠. 10명이면 얼마입니까? 10명이면 얼마예요? 2억이죠.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20억이죠.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200억이죠. 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만 명이면 2000억이죠. 오케이? 1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2조면 되는 거예요. 10만 명 고용 창출이 2조면 된다니까요. 100만 명 고용 창출 얼마면 된다? 20조면 되는 거예요. 20조. 20조가 작습니까? 물론 큰 돈이지만 10만 명의 공공서비스 자리를 창출하자. 거기에 세금은 얼마다? 2조다. 이거 정도는 한국에서 우리가 예산이 1년 250조 아닙니까?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합의를 못 이뤄내고 있는 거지. 10만 명의 일자리 공공서비스에서 급여 여러분 굉장히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덜 줘도 일할 사람 많을걸요?
맞지 않겠습니까? 공공서비스 분야에 여러분 얼마든지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서 이게 늘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자명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늘어나기도 어렵죠. 그죠? 뭐 원형화선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더 타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더 늘어나기도 어렵죠. 왜? 우리나라는 건설업 비중이 차지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10에서 11%인데 보통 나라는 6% 정도니까 건설업은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 늘어나가야 될 분야는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뭐를 육성해야 된다?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모든 총력적인 기반과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제일 잘해왔던 게 이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 5대 산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해왔던 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것처럼 잘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문제될 거는 이거는 여러분 더 늘려나가기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높고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생산자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융 분야의 비중을 갖다가 여러분 이거보다 높여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론을 배웠죠. 그럼 이걸 늘려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늘려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건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이미 30%로 넘어서 과포화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늘려나갈 수 있는 구조? 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한국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그 고용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경쟁력 확보하고 사회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다. 그러면 그 궁극적인 기반을 무엇으로 확보할 것이냐? 바로 사회 서비스다. 무엇과? 제조업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합의가 돼 있다고요. 사회적 합의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합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지출이 30인 거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지출 비자가 24인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불을 창출해줘야 됩니다. 그 불을 창출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공공서비스 분야죠. 이 공공서비스 분야는 여러분 다른 경제 분야도 더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뭐를 발생시킨다? 외부 경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외부 경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경제 참여한 주체 의도하지 않은 행위래요. 다른 경제 주체가 이득을 보는 행위 아닙니까? 공공 서비스는 외부 경제를 창출시켜준다고요. 그래서 사회 풍부한 안정망과 다양한 걸 갖다 여러분 발생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다 낭비입니까? 아니죠. 산재보험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을 갖다가 국가와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이 담당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분야들을 국가가 직접 정부가 담당을 해야 될지 이것들은 여러분 어느 정권인가를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지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뭐 복지하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16점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복지정책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미국의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취약하지만 물론 미국이 빈부격차도 심하지만 미국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간접세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조세를 전부 다 직접세로 때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할 때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좀 약하지만 정부가 조세 수입을 거둘 때는 굉장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한 나라가 한편으로 미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국 의료보험 개박살 났죠. 귀염둥이 의료보험이에요. 그죠? 의료보험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의료보험이 없습니까? 하지만 걔네도 65세 이상 되면 메디케어라고 해갖고 노인분들은 여러분 돈 내지 않고도 다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65세 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아니 이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서 외부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너무나 인색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복지국가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미국을 보고 복지국가라고 그래? 아일랜드를 보고 복지국가라고 그래? 정상국가로 가자는 거죠, 제 말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정리되시겠습니까?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여러분, 표 딱 나오면 나와요. 국민 순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우리나라 되게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직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공의사들도 많이 만들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대 계신 분들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사들 더 많이 만들자고요. 그래서 성형외과, 안과, 그다음 또 뭐 피부과만 가지 말고 성형외과, 그다음에 뭐 이런 데도 많이 가셔서 우리 의사들 더 많이 배출하자고요. 여러분,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뭡니까? GDP입니까? GDP만 1인당 GDP만 나오면 여러분 삶의 질이 다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1인당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거 뭐 있습니까? 1인당 물 사용량 아니에요? 물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진짜 국민의 삶의 질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되게 많이 쓰죠. 왜? 낭비하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1인당 무슨 수? 의사 수. 1인당 경찰 수. 1인당 변호사 수. 1인당 교사 수. 이게 더 중요하겠네. 1인당 교사 수.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야 전 국민의 교사지만.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니다. 국가적으로 의사 10만 명 만들기, 청년 의사 10만 명 만들기 운동 해보자라는 거죠. 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현재 가진 것으로서 의료기술에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해 주지 마시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제안이라기보다 그거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뭐 10만 명 공공교육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자.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10만 교사를 만들어내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이게 이제 OECD 평균치란 말이에요. 거기 한참 우리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차이가 나잖아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지금 교사의 질이 높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청년 교사 만 명 만들기 운동. 그래서 그 청년 교사 만 명들을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시켜내서 어떤 교육의 변화도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뒤로 가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 비중 아닙니까? 저도 물론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 공교육 비중이 어때요? 제일 적은 나라 아닙니까? 이것도 정상화시켜 나가야죠. 사교육 의존도 높지 않습니까? 그죠?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떻게 꼭 대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교육이 못하는 건 사교육이 해내고, 사교육이 못하는 건 공교육이 해내야 되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이, 이거는 뭐, 우리는 왜 뭐가 잘못됐느냐? 하여튼 뭐, 그건 제가 교육은 뭐, 더 밤새도록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상화 시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그것을 공공화 시켜나갔을 때,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외부 효과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뒤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는 게 산업별 취업 유발 계수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를 들면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건설업이 14.8이면 서비스업은 17.4입니다. 그런데 교육복지 공공서비스는 25명이에요. 이해가시죠? 똑같은 돈을 갖다 투자했을 경우 훨씬 더 많은 무슨 창출? 고용 창출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 공공서비스 분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거야.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가 어쨌든 생존 경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계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올해 이제 최진기 생존 경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를 열심히 여러분 국민들과 함께 했고 국민들과 여러분 경제 같이 호흡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전체가 있겠죠. 물론 기업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바라봤을 때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빚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빚을 줄이는 거. 자, 빚을 줄이는 거. 오케이? 스펠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케이? 자, 뭐를 줄여나는 거? 빚을 줄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왜? 이건 당연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모든 경제 위기는 빚으로부터 옵니다. 그건 세계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빚으로 망했고요. 빚 없이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군사력의 약화로부터 국가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의 약화로부터 그 다음에 군사력의 약화로 가는 것이 전형적인 뭐 세계 경제의 일반적인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한국 경제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바로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적 안전망이 없을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한번 떨어진 사람이 재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생존 경제에서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야, 여기는 밀림의 속에서 만인의 투쟁사회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게 그분이 거기로 추락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 하는데 저는 그 경제학적으로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적 관점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케인즈 리언이라고 그러는데 케인즈를 계승한 사람들이죠.
신 케인즈리언을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이렇게 따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신 분인데 뭐 이름 소개시켜 드릴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이전까지 무슨 경제 얘기했습니까? 외부 경제 얘기했죠. 근데 이분 얘기하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케인즈리언에 반대되는 건 우리 아담 스미스 아니겠습니까? 아담 스미스는 뭘 중시했어요? 시장을 중시했죠. 그럼 시장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 실패 같은 것을 갖다가 시장 실패를 아주 무선적 현상으로 바라본다? 예외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죠.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 실패는 아주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 케인즈리언이 말하는 게 제일 대표적으로 외부 경제 같은 게 전형적인 무슨 실패? 시장 실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외부 경제 없는 경제 행위가 어딨냐? 전 이건 공감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죠. 저놈 열심히 공부하네?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제가 볼펜이라도 사겠죠. 저놈 열심히 공부하네? 저놈 미워. 밀집 인형 사서 바늘이라도 꼽기라도 하겠죠. 그럼 밀집 인형 수요라도 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부 경제 없는 경제 행위가 어딨느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적 고거에서 끝나는 행위가 어딨냐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외부 경제 파급을 가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시장의 경쟁에서 낙후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 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서 도시를 무슨화시켜요? 슬럼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 다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방치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빈자라든가 사회적 약자가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대해서 같이 가지 않는 한 궁극적인 경제성장과 궁극적인 경제발전이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외부 경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쓰러졌습니다. 그죠? 경제활동하다가. 근데 국가의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자,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쓰러진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도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들어가겠죠. 그게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질 때 경제의 근본적인 토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게 사회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하는 참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지만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요. 소비 기반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가계 가처분 소득이다.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목표죠. 임금 인상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 발전의 목표가 뭡니까? 임금 인상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민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나친 임금 인상 상대에서 뭐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다면 뭐 할 수 없지만 그것만 안 커지면 임금 인상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건데. 경제 활동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건데. 가계 가처분 소득이 확충되고 소비 기반이 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런 확충이 되는 사회가 되면은 좀 한국 사회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그 총 28회 생존 경제 진행되는 동안 저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애환이라고 할까 막 너무너무 저도 그 행복했었고요.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사랑 받아주셔서 저도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여기 하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게 그 뭐 소개시켜 드릴 건 없을 것 같군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 뭐 소회를 말씀드리면요. 너무 행복했었고 그 다음에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평생 아마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좋은 그 기회가 되면 국민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경제 현상들을 갖다가 정말로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그래서 경제에 대한 시각을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제와 함께하고 국민 여러분 전체가 경제를 이해하고 그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일들을 저 또 앞으로 열심히 찾아서 만들어 나가고 제가 또 본업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는데 더 충실한 사람으로 남아서 길 가다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 인사 나누고 그런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8회 동안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KBS 관계자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생존 경제를 담당해 주신 차정인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를 이제까지 만들어 주신 우리 경제연구소의 하 소장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자, 관객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이 총 실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모든 잔심 부름을 도맡아서 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면 우리 여기 되게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생존경제 28회 찍는 동안 여러분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정도 인원이 여러분 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이렇게 뭐 제가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파이팅! 2년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됐어? 2년에